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노자의 도덕경 세계를 방문해 주신 시청자 여러분,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예, 오늘은 노자 도덕경 제59장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59장의 키워드를 유색장구라고 한번 정해보았습니다. 유색장구라는 것은 오직 아끼면, 이 말이죠. 요 아낄 색자. 오직 아끼면 장구하게 된다. 이런 뜻이겠죠. 그럼 뭐를 아껴야만이 장구하게 되는지 본문 내용을 살펴봄으로써 좀더 상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치인 사천에 막약색이니 이렇게 나와있죠. 부유색을 시위 조복이요. 두 구절부터 먼저 보겠습니다. 치인, 사람을 다스리고 하늘을 섬기네 이런 뜻이죠. 섬기니까 이제 사람의 마음을 다스리고 또이 하늘을 섬기는데 막약, 뭐뭐와 같은 것은 없다. 뭐뭐와 같은 것은 없다는 것은 뭐뭐보다 나은 것은 없다. 이런 뜻으로 의역이 되겠습니다. 아끼는 것만 같은 것이 없다. 아끼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은 없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사람을 다스리고 하늘을 섬기는 데 있어서 아끼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은 없나니 오직 아끼는 것을 일러 조복이라 한다 이 말이죠.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는 조복은 것은 일찌감치 일찍이 진작에 말이죠. 진작에 여기서는 이 입을 복자 또는 옷, 뭐, 먹을, 복용한다, 먹는다, 또는 따른다, 이런 뜻으로 쓰이고 있습니다. 따른다라는 뜻으로 해보면은, 일찌감치 진작에 도를 따르는 것이라 한다, 이 말이죠. 오직 아끼는 것을 일찌감치 도를 따르는 것이라 한다,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겠고요. 오직 아끼는 것을 이 아침 좋죠. 아침에 복용한다. 뭐를 보면 단을 단약 보통 도가에서는 단을 복용한다. 단을 닦는다, 수련한다 해서 그렇죠. 아침에 단을 수련한다. 일찌감치 단을 수련한다. 이렇게 해도 해석이 됩니다. 여기서 있는 복자는 다른 책에는 또 다른 분은 회복할 복자로 써가지고 요 복자를 빼고 이 복자로 쓰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것을 조복, 일찌감치 회복한다. 이거지. 일찌감치 회복하는 것이요. 이렇게도 이 문자를 써가지고 이렇게 도덕경을 강의하는 분도 있었습니다. 여기서 좀더 상세하게 보면은 사람을 다스린다. 사람 인심을 다스린다는 거죠. 사람을 다스리고 하늘을 섬긴다.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는 하늘은 천리 양심이죠. 자기 본래 양심을 뜻하는 겁니다. 자기 본래 양심을 지키고 잘 섬긴다. 양심이 곧 하늘이기 때문에 이 하느님을 잘 경외하고 잘 섬긴다 이 말이죠. 자기 양심을 막 무시하지 않고 양심을 우리 양심의 소리를 잘 들어서 이 양심을 잘 받들어 섬긴다 이 말이죠. 자기 본래 양심을 잘 받들어 섬기는 데 있어서 뭐뭐보다 좋은 것은 없다 이 말이죠. 뭐뭐와 같은 것은 없다 이 말이죠. 아끼는 것,
아끼다. 뭐를 아끼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이 없느냐를 봐요. 여기서 아낀다는 것은 뭐를 아끼는 것일까요? 이거를 정치적으로, 외황적으로 해석하면은 사람을 아끼고 하늘을 아끼고 사랑하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은 없다.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겠죠. 사람을 다스리고 하늘을 섬기는데 사람을 아끼고 하늘을 아끼고 사랑하는 것만 사랑하는 것보다 좋은 것은 없나니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겠는데 저는 그것보다는 사람을 다스리고 하늘을 자기 본래 천리양심을 섬기는 데 있어서는 여기서 아끼는 그것이 사람 몸에 있는 세 가지 보배가 있죠. 이거를 삼보라 그러죠. 사람 몸에 세 가지 귀중한 보물이 있다. 보배가 있다. 하나는 정이고 하나는 기, 기운기자 하나는 신. 이 삼보를 세 가지 보물을 아낀다 이 말이죠. 요거는 하단전에 있는 거고 하단전에 하단전에 모이는 것이 정이죠. 그 다음에 기는 중단전에 모이죠. 신은 상단전에 모이죠. 그래서 하단전에 있는 정의의 기운을 아끼고 중단전에 있는 기운을 아끼고 그 다음에 상단전에 신을 아낀다 이 말이죠. 그럼 하단전에 있는 정은 뭐로서 아낍니까? 아무래도 남자분이든 여자분이든 왜 바깥 외물에 마음이 끄달리지 않음으로 인해서 자기 생식기에서 일어나는 그런 어떤 그런 무력이죠. 이성을 향한 그런 어떤 욕망 그것을 잘 절제한다는 거죠. 그래서 요거를 아낀다면 특히 이제 부부가 남녀가 서로 결혼하면은 젊은 사람들은 매일같이 이렇게 방사를 하겠지만은 나이가 점점 들면은 뭐 매일같이는 못하죠. 뭐 일주일에 한 번, 어떤 사람은 뭐 보름에 한 번, 한 달에 한 번, 어떤 사람은 6개월에 한 번, 1년에 한 번 이렇게 점점 이 왜냐하면 나이가 들면은 이 정이 고갈되기 때문에 20대만큼 그렇게 자주 방사를 못해요. 사랑을 남녀가 서로 사랑을 못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거를 아낀다 이 말이에요. 이것을 아낌으로 인해서 더 사람의 마음을 잘 다스릴 수 있고 자기 천리양심을 받들어 모실 수 있고 자기가 이 정력이 없으면 정력이 부과되면 자기 몸이 무너지기 때문에 사람을 다스릴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하늘을 섬길 수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사람이 이렇게 있으면 이 하단전에 있는 이 정, 배꼽 아래 있는 이 정기, 이 정력을 아껴야 된다 이거죠. 정을 아껴야 된다. 첫 번째로는. 그 다음 두 번째는 젖꼭지 가운데 있는 중단전에 있는 이 기운을 아껴야 된다. 이 기운이라는 것은 보통 기분이라고 그러잖아요. 막 기분 나쁘다. 자기 스스로 자기 감정을 잘 조절해야 된다는 그런 뜻도 되고요. 또, 그 다음에 상단전에 있는 이 신을 아낀다. 신을 아끼는 길은 뭐가 있습니까? 신자가 자꾸 삐뚤어집니다. 자기 상반절에 있는 이 신을 아끼는 이 눈을 이렇게 동그랗게 떠가지고 자꾸 외부에 있는 빛깔이나 모양을 자꾸
보려고 이렇게 내버려 둔다 이거예요. 방, 방임한다 이거예요. 노을 박자. 방임한 것을 심기가 심이 눈을 통해서 제일 많이 빠져나간답니다. 그래서 눈을 가급적이면 한 반개 정도 실눈 뜨면 제일 좋지만 그렇게 해도 조금 그러니까 아주 동그랗게 뜨지 말고 평소에는 고요히 혼자 있을 때는 반개 정도 적당하게 뜨고 눈에 있는 이 실을 정기신 가운데서 이 실을 아껴야 된다. 그 다음에 이 기운을 아낀다면서 입, 말을 적게 해야 된다. 말을 적게 하면은 입에서 이 기운이 자꾸 빠져나간다. 이 기운을 아끼기 위해서는 이 중간절에 있는 이 기운을 아끼기 위해서는 이 탈설, 말하는 걸 말을 적게 한다. 속은 작을 썼다. 말씀은 말을 적게 해야 기운을 아낄 수가 있다. 그 다음에 듣는 것도 마찬가지로 귀로 음악 같은 거 듣는 거 너무 적게 하면은 귀로 또 에너지, 기운이 또 빠져나갑니다. 코도 마찬가지고, 입도 마찬가지고. 이게 눈, 귀, 코, 혀, 몸, 이 몸에서, 전신에서 사람은 누구나 다 부모로부터 몸을 받으면은 이 정기신 세 가지 법회가 어릴 때는 아주 충만합니다. 충만하다가 점점 나이가 들고 남자 여자 이렇게 사춘기가 오면서부터 이 정이 누설이 되고 기운이 자꾸 이렇게 언어를 배움으로 인해서 자꾸 말이 많아지고 또 이제 인식이 생김으로 인해서 좋고 나쁜 것을 좋고 나쁘고 즐겁고 기쁜 것을 알아가지고 자꾸 마음이 눈을 통해서 자꾸 좋은 것을 추구하게 돼. 그러다 보니까 이 세 가지 보배가 자꾸 고갈이 돼. 그래서 이거를 정기심을 잘 아껴야 된다. 저는 그렇게 해석하고 싶어요. 이렇게 막 약색이라는 것은 정기심을 아끼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이 없다. 사람을 섬기고 사람을 다스리고 하늘을 섬기는 데 있어서 정기신 세가 자기 몸에 있는 정기신 삼보를 아끼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은 없나니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좀 더 정확한 것이 아닌가. 아무래도 노자님은 이거 내성적인 안으로는 성인이 되는 안으로는 눈밝은 선지식 도를 깨닫는 무의자연의 도를 깨닫는 그런 성인 신선 안으로는 신선이 되는 어떤 비법이 도덕경에는 누출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밖으로는 이 천하를 잘 다스릴 수 있는 아주 그야말로 훌륭한 전륜성군과 같은 그런 왕이 될 수 있는 그런 비법을 도덕경에는 설해놨다 해도 과언이 아니겠죠. 그래서 여기서 마찬가지죠. 이 세상에 천하에 있는 세상 사람들을 다스리고 또 하늘을 섬기는 데 있어서는 제일 먼저 자기 자신의 어떤 정기신 삼보를 잘 아끼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은 없다 이 말이죠. 이것을 노자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지만은 육아에서는 수신제가 치국경천하 이렇게 여기죠. 자기 몸을 먼저 닦는다. 그 다음에 제가 가정을 가지런하게 한다. 수신제가 이때는 뭡니까? 경무에 취지하는 경무라서 무력을 친다. 이 무력을 외부 사물로부터 들어오는 그런 어떤 빛깔, 소리, 냄새, 맛, 촉감 이런
어떤 외부 대상으로부터 오는 그런 욕심, 무력, 이것을 침으로 인해서 자기 정기신 삼보를 아낀다 이 말이에요. 유출시키지 않고 자꾸 함양한다. 함양 삼보를 세 가지 보배를 함양한다 이 말이죠. 그 하기 위해서는 경무를 해야 된다. 경무를 해서 치지에 이렇게 진정한 깨달음에 이르게 된다. 그다음 또 이런 것을 또 들으스러운 뜻을 이와 같이 오늘 하루만 이렇게 자기 정기신 삼보를 아끼는 것이 아니고 계속 뜻을 정성스럽게 해서 죽을 때까지 계속 꾸준히 해가는 것을 성이라고 해요. 그렇게 이와 같이 육아에서는 경물치지 성의 정신 수신제가 치국편천하 이런 의미겠죠. 치인사천, 요거는 치국평천하예요. 치국평천하를 하려면은 막약색이다 이 말이죠. 수신제가를 해야 된다. 수신제가 이제는 경물치지를 해야 된다. 경물치지 성의 정심을 해야만이 치인사천이 가능하다. 유가적으로 해석하면은 그렇게 해석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대저유 세걸 이 말이죠. 오직 아낀다 이 말이야. 유색이 중요하다 이 말이야. 오직 정기신 삼보를 내 몸에 있는 세 가지 보배를 아끼는 그런 어떤 수행을 시위 조복이야. 조복이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유색을 다른 말로 유색이고 조복이라는 거예요. 조복. 일찌감치 진작에 복용한다 이거. 진작에 복용하는 것이란다. 이 단을 복용하는 것이다. 이 도가니까 단약 약을 복용하는 것이다. 정기신 삼보가 이게 단이지 않습니까? 정은 하단이고 기는 중단이고 그 다음에 신은 상단이지 않습니까? 이 단락을 복용하는 것이라 한다. 조복은 일찌감치 진작에 이런 뜻이죠. 복은 복용한다, 먹는다, 단락을 복용한다. 왜? 아끼고 요거를 오로지 정기신 삼보 이거를 상단전, 중단전, 하단전에 있는 정기신 삼보를 아낌으로 인해서 단약을 복용하는 것 같은 그런 효과가 같다.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조복이라는 것은 잘 보시면은 이 조자가 이게 아침 조자, 아침에 먹는 복용하는 약이다. 아침에 일찌감치 아침에 복용한다. 아침에 해가 밝아지면은 해뜰때 이렇게 유색을 한다 이거. 자기 정기신 눈, 귀, 코, 혀, 몸, 또 이것을 육거를 아주 청정히 해서 아끼게 해서 아침부터 이런 단약을 정기신 상단전, 중단전, 하단전의 약을 복용한다. 약을 누출하지 않고 내 몸에 약을 단약을 단을 모은다 이거예요. 그거를 삼화지정이라고 그래요. 삼화라 정기신은 삼화라고 삼화를 모은다 이거예요. 시 나중에는 이제 요거는 이제 도가적인 수련법인데 나중에는 이 정수리에 요것이 잘 되면은 삼화치정이 어떤 결과가 나오는데 요건 좀 빼버리고요. 어려운 이야기니까 이것을 조복이라 한다. 그리고 이 조복을 그냥 문자 그대로 이야기하면 일찌감치 뭐 또는 진작에 복용한다. 그렇게 이제 저는 해석했는데 요거를 이제 따른다, 쫓는다, 따를 복으로 해석하면 일찌감치 도를 따르는
거시를 한다 이렇게 해석해도 다르지 않습니다. 이 복자는 또 아까 이야기했듯이 이 회복하고 일찌감치 단을 회복한다 이렇게도 해석할 수 있습니다. 여기 일찍다라는 것을 한번 해석을 한번 해보면요, 이 여기에 날일자에다가 열십자가 있습니까? 요거를 옛날 글씨로 하면 날일자는 해지 않습니까? 해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해 밑에 열십자가 있어요. 요 해라는 것은 자기 본성자를 뜻합니다. 요 곡시를 뜻해요. 곡시. 요 십자도 내나 우리가 보통 십성지지 하지 않습니까? 십성지 경한용의 십성지라는 십성지 내나 곡신자리 십성지 이 조는 십성지를 뜻하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십성지지 요거를 이제 여기 곡신인데 요거를 이제 날일자로 해서 가면은 매일같이 날마다 이거죠. 이 십성지를 늘 지킨다 이거예요. 날마다 십성지지에 늘 수 십성지 이런 뜻이 됐어요. 십성지를 지킨다. 이것을 조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조금 풀이하면요. 그래서 십성지를 지켜서 지킴으로서 생기는 상중하 반전에 있는 정기신을 누출하지 않고 복용한다 이거예요. 몸에 잘 담아둔다 이거예요. 복용한다는 그런 뜻은 그렇게 해서 하는 것이 좀 더 도가적인 해석이 아닐까. 그렇게 저는 문자적으로 파자를 해가지고 이렇게 해석합니다만은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는 이 조 여기 유 오직 아낀다. 이 오직 아낀다라는 이 글자 속에도 이거를 파자를 해도 아까 그거하고 조복하고 비슷한 뜻이 나옵니다. 오직 아낀다. 아낀다는 것도 뭐죠? 보시면은 여기 이 십성지죠. 십성지 옆에 두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두 사람이 십성지를 한결같이 지켜서 이거는 회복한다 이거죠. 본래 정기신을 본래대로 회복한다. 이것을 아낀다. 이걸 이제 정기신 삼보를 아낀다 그런 뜻으로도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이게 이 색자 속에 아낄 색자 속에 아끼는 방법이 다 드러나 있어요. 요거를 푸는 것이 조복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죠. 요거 조는 날마다 요 십성지는 곡신이죠. 십성지는 꼴짝이의 신은 노자리는 꼴짝이의 신 또는 장자님은 혼돈 이렇게 표현하는 혼돈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럼 여기서 아낄 세계 혼돈에 요게 십성지에 있는 요게 혼돈입니다. 요거는 장자에 보면은 숙이라는 왕과 홀이라는 왕이 가운데 혼돈의 땅에서 만난다 했습니다. 장자를 한번 잘 보십시오. 숙이라는 임금과 홀이라는 임금이 여기 그 두 숙홀은 두 사람을 뜻하는 겁니다. 가운데 십성지에서 중앙에 혼돈의 땅에서 만난다 이거. 만나가지고 매일같이 놀았는데 하루는 그 숙과 홀이 이 눈을 이거는 눈을 항상 바깥으로 쓰다 보니까 항상 바깥의 외부 세계를 잘 즐기다 보니까 중앙에 있는 혼돈자 이 십성지에 있는 혼돈은 눈처럼 외부 세계를 잘 몰라요. 그래갖고 심심하니까 우리가 맨날 중앙에 혼돈의 땅에서 대접을 많이 받았으니까 그 우리가 대접받은 그 보답으로 세상 사람들은 다 구멍이 뚫려 있는데 혼돈은 구멍이 없다
십성지에 혼돈은 구멍이 없으니까 구멍을 하나씩 뚫어주자 하니까 하루에 하나씩 구멍을 뚫어주니까 나중에 혼돈이 죽어버렸죠. 그 비유입니다. 그게 비유. 구멍을 뚫는다는 것은 정기신 삼보를 아끼지 않고 전부 다 누설시킨 게. 눈이라는 구멍 뚫으니까 아니 신이 신 기운이 눈으로 빠져나가버리고 또 귓구멍을 뚫으니까 자꾸 귀는 소리를 자꾸 들으니까 소리에 집착하다 보니까 에너지가 기운이 또 귀로 빠져나가고 또 입을 뚫고 노니까 말을 자꾸 하다 보니까 정이 기운이 입으로 오는 이 기운이 빠져나가고 또 생식기 구멍을 뚫어 놓으니까 그 생식기의 즐거움을 추구하기 위해서 남녀가 서로 맨날 방사를 하다 보니까 또 이 정력이 고갈된다. 그러다 보니까 혼돈이 죽어버렸어. 그런 의미가 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 참 노자 도덕경하고 장자 이 남아경의 참 이 안에 전부 다 글자 속에 들어있는 뜻을 전부 다 풀이해야 제대로 그 노자와 장자의 어떤 사상을 철학을 제대로 알 수가 있지 않겠나 하는 것이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조복이라는 것은 아까 그런 뜻이고 여기서 아낀다라는 것은 검소하다, 검소하다, 검냐라 이런 뜻도 되는데 그만큼 정기 내 몸에 있는 정기신을 검약한다, 제약한다. 또 여기서 조복이라는 뜻을 다시 또 다른 의미로 해석하면 짐작의 도를 따른다. 이거를 다른 뜻으로 하면 불문, 멀리 가지 않는다. 멀리 가지 않고 회복한다. 돌아온다. 돌아온다. 이런 요 복자를 아까 다른 말로 이런 뜻으로도 의미로 쓰인다 했죠. 그러니까 요거는 조복은 조복인데 달리 해석에 풀면은 불운복이다. 멀리 가지 않고 되돌아온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눈이 눈동자에서는 신기운이 간직해 있잖아요. 눈이 이게 멀리 풍경 또는 광경을 경치를 감상하다가 멀리 가지 않고 다시 원위치로 돌아온다 이거예요. 멀리 가지 않고 다시 돌아온다. 눈도 그렇고 귀도 마찬가지. 음악 소리를 듣다가 귀가 음악 소리를 듣다가 계속 하루 종일 음악 소리 듣는 것이 아니고 뭐 한 30분이나 15분이나 듣다가 다시 원래 자리로 돌아온다 이거예요. 바깥으로 소리의 세계에 빠져드는 게 아니고 다시 멀리 가지 소리를 따라 멀리 가지 않고 다시 돌아온다. 그것을 조복이란다. 그러니까 다시 돌아온다는 것은 요것은 조요 복자가 이렇게 돌아올 복자라고 일찌감치 돌아온다. 멀리 나가지 않고 불원 멀리 가지 않고 일찌감치 금방 조기에 다시 되돌아온다. 조복은 불운복이다 또는 조복이다 이런 복자를 쓸 수도 있다는 거죠. 자기 정기시 왜냐하면은 눈기 코여 몸뜻으로 이 정기신 삼보가 흩어지기 때문에 멀리 마음이 멀리 달아나지 않고 이 경기에 빠지지 않고 다시 돌아온다 이런 뜻이겠죠. 그거를 다른 말로 유관식으로 하면 부기 방식입니다. 놓았던 마음을 눈으로 놓아버렸어. 그러면 한정없이 영화나 또는 경치에 빠져가지고 돌아올 줄 모른다. 멀리 가버린다. 그러니 놓았던 마음을 구한다. 다시 찾는다. 마음을 눈으로 놓았다가 눈이 대상세계를 향해 쫓아가는 것을 불운, 멀리 가지 못하게 하여서 다시 복자, 돌아오게 한다. 조기에, 진작에, 빨리, 예? 초장에, 이렇게, 무엇보다 제일 먼저, 뭐, 이런 뜻이죠. 빨리 돌아오게 한다. 그래서, 놓았던 마음을 구한다. 이렇게도 해석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야기하고 있는 이 유부색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대저 유색을 조복이라 했기 때문에 유색은 어떻게 보면은 공자님의 어떤 유가적으로 표현하게 되면은 불가수유, 불가 모름지기 잠시도 잠깐 늦자 유색은 잠시도 이야 떠나지 않는다 불가수유 이야기 도야자는 불가수유 이야니 이러잖아요. 공자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죠. 잠시도 모름지기 잠깐 또 떠나지 아니한다 본래 자리를. 그리고 유색은 아까 여기요 두 동자가 십성지지를 잠시도 떠나지 않고 오직 한 마음으로 지키고 돌아온다 이거를 불가수유 이하니라 이렇게 또 유가적으로 해석해 볼 수 있겠습니다. 아, 그래서 조복을 위지 중적득이니라 일찌감치 돌아오는 거 멀리 가지 않고 일찌감치 돌아오는 거 또는 일찌감치 진작에 단약을 복용하는 것은 위지 중적득이니라 거듭 덕을 쌓는 것이라 한다 또는 요거는 거듭이라는 데도 무겁게 또는 톡톡이 이런 뜻이 됩니다. 조복을 일러 덕을 톡톡이 쌓는 것이라 한다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겠습니다. 이와 같이 유색 조복 유색과 조복 유색이 곧 조복인데 이 조복은 적덕이다 거듭 덕을 쌓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중중 거듭 덕을 쌓는다. 덕이 사라진다는 뜻이죠. 불가수유 이하가 되면은 잠시도 자기 본래 자리, 이 곡신의 자리를 떠나지 않으면은 그것이 곧 중적득이 된다. 자기 정기신 삼분을 오로지 유색 아끼게 되면은 덕이 사라지게 된다. 내 몸에 기운이 정기신 삼보가 꽉꽉꽉 차면은 남에게 시인 사천이 가능하잖아. 남을 잘 다스리게 되고 남의 마음을 잘 다스리게 되고 남의 어떤 어려운 것을 잘 돌보게 되고 또는 자기 본래 양심을 잘 섬길 수 있게 된다. 그것이 곧 이게 유색이라야 자기 몸에 있는 에너지 정기신 삼보를 아껴야만이 이 적득도 가능하다는 거예요. 요거를 계속 아끼면은 거듭 톡톡이 덕을 쌓는 것이라 한다. 조복을 다른 말로 중적덕이라고 합니다. 중이 거듭 중자, 거듭 또는 중첩에서 덕을 쌓는다. 덕을 쌓고 중첩에서 거듭 쌓는다 이 말이죠. 이게 톡톡이 쌓는다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중적덕적 무불극하고 거듭 또는 톡톡이 덕을 쌓으면 무불극 이겨내지 못할 것이 없다 극복하지 못할 것이 없다 이 극자를 이렇게 쓰는데 여기 요것도 내가 이길 극자니까 이렇게 쓴 그런 도덕경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극이나 다르지 않다 요복이나 요복도 다르지 않다 이렇게 쓰더라도 요거 혼동하지 마시라고 제가 이렇게 갈로에서 빨간 글씨로 써놨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유색하면은 이것이 곧 조복인데 이 조복이 중적덕이다 알고 보니까 거듭 중첩되게 덕을 쌓는 사하면 계속 덕을 쌓게 되면 그러니까 매일같이 유색하게 되면 이 말이죠. 매일같이 조복하게 되면은 풀어서 해석하면 매일같이 중적득하게 되면은 무불복이 된다 이 말이죠. 이겨내지 못할 것이 없다. 극복하지 못할 것이 없다. 어떤 고난이 오고 어떤 힘든 일이 와더라도 외부적으로 그런 어떤 고난과 팔풍이 몰아치더라도 다 이겨낼 수 있다 이 말이에요.
다 극복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근기가 쌓여진다. 무불극적 막지기극하고 이렇게 나와있죠. 그렇게 해가지고 이겨내지 못할, 극복하지 못할 것이 없으면 이 말이죠. 어떠한 외부적인 발풍이라든지 고난을 전부 다 이겨내지 못할 것이 없으면 막지기극, 극 있잖아. 적덕 있죠, 적덕. 덕을 삼는 것. 덕을 삼는 적덕의 그 어떤 끝. 적덕의 끝. 한계를 알지 못한다. 적덕을, 중적덕을 자꾸 거덕거덕. 톡톡이 적덕하게 되면은 그 적덕의 한계점을 알지 못한다 이 말이죠. 이와 같이 적덕하게 되면은 이겨내지 못할 것이 없고 이겨내지 못하다 보면은 그 적덕의 한계, 이와 같이 적덕의 한계를, 적덕의 능력의 끝을, 쉽게 말하자면 덕을 삼는 적덕의 어떤 능력이 있다. 능력의 그 한계를 알지 못한다. 적덕하게 되면 그 능력이 어마어마하게 광대해진다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막지기극이면 적덕의 능력, 그 적덕의 그 능력의 끝을 알지 못하면 말이죠. 가히 유국인이라. 가히 나라를 보유할 수 있게 된다. 이만큼 어떻게 보면 막지 기극이라는 것은 그 끝을 알지 못하면 이 말이죠. 그 끝을 알지 못하면, 그 끝을 알지 못하면 적덕의 끝을, 적덕을 거덕거덕 샀고 중적덕에 돈독히 샀다 보니까 결국은 이겨내지 못할 것이 없고 이겨내지 못할 것이 없음으로 인해서 그 도덕의 능력이, 덕을 쌓은 그 능력이 어떤 그런 끝이 한계가 알 길이 없다는, 어마어마하게 그 능력이 커진다는 거죠. 그러므로 인해가지고 가히 나라를 소유할 수 있게 된다. 나라를 보유할 수 있게 된다. 이 말이죠. 유국지모면 가히 장군이 나라를 보유할 만한 근본이 있으면 이 말이죠. 나라를 보유할 만한 그런 근본이 있다는 것은 중적덕한다는 것이고 조국한다는 것이고 유색한다는 뜻이죠. 그게 유색, 조국, 중적덕, 이것이 곧 나라를 소유하는, 나라를 보유하는 그런 근본이, 근본을 뜻하는 거죠. 이것을 매일같이 끊임없이 중적덕하게 되면, 하게 되면 가히 장군, 가히 나라와 자기가 세운 나라와 자기 자신과 즉 리더, 임금 또는 뭐 지도자, 임금의 어떤 그런 어떤 나라가 장구하게 된다. 오래도록 그 나라가 망하지 않고 오래가게 되고 그 나라를 다스리는 그런 리더도 역시 장구하게, 장기 집권하게 된다. 이런 뜻이 될 수 있겠습니다. 옛날에는 이게 뭐 임금이 전부 다 세습이 되다 보니까 자기가 이와 같이 이 덕을 유색 조복의 어떤 중적덕의 어떤 복을 샀다 보니까 이겨내지 못할 것이 없고 그것을 알지 못하게 되어서 가히 나라를 보유하게 되고 나라를 보유하게 되는 그런 어떤 근본을 계속 이루어 이와 같이 자기 스스로 매일같이 쌓으면, 적덕을 쌓으면 가히 장구, 자기 한 대만 끝나는 게 아니라 아들, 손자 계속 수십, 수백 대까지 장구하게 그 나라를 보존할 수 있게 되고 그 리드로서의 그 임금 자리를 보존할 수 있게 된다. 시위 신건 고조로서 장생 구시지 돈이라. 이것을 일러 뿌리가 깊고 단단하게 하면 한다. 여기 요것도 내나 근본이란 뜻입니다. 근본 자자. 이 뿌리라는 그 이하고 똑같은 뜻입니다. 그러니까 건조를 깊고 요거를 글자로 앞뒤로 바꿔놓은 거다 생각합니다. 뿌리를 깊게
우리를 짚고 그는 단단하고 견고하게 우리를 짚고 견고하게 함으로써 이런 말이죠. 장생구신이다. 이게 뭐냐면은 자기 나라와 자기 리더가 오랫동안 장생한다. 오랫동안 유지되고 구시 오랫동안 이 태평성대 자기네들이 세운 나라의 어떤 태평성대의 어떤 나라를 오랫동안 보게 된다. 수백 년, 수천 년 동안 갈 수 있게 된다. 역사적으로는 뭐 신라 천 년이고 고려 500 년, 조선 500 년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마 신라 시대는 천 년을 봤으니까 조금 더 이런 신건 고세가 충실했다라고 볼 수 있죠. 적덕을 중적덕을 많이 살았다 이 말이에요. 신라 시대에 이끄는 어떤 임금의 천년 동안 갈 동안에 그 리더 하는 사람들이 막약색하고 유색하고 조복을 해서 풀이하면 중적덕을 부지런히 덕을 많이 쌓았다는 거예요. 그거를 풀어서 심근 고조 이렇게 뿌리를 깊게 하고 또는 단단하게 했다. 그러므로 해서 장생구시 그 나라가 오랫동안 그 임금이 장생하게 된다는 거죠. 그 임금의 대가 장생 구시는 다시 말해서 불사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장생불사했다. 그 나라의 어떤 예를 들어서 김씨왕조 신라시대는 김할제이기 때문에 김씨왕조가 장생구시했죠. 오래도록 갔죠. 거의 천년 동안 갔죠. 뭐 조선왕조는 한 500년 이씨왕조가 됐죠. 그죠? 고려는 왕씨가 왕건 되었고 뭐 왕씨가 500년 장생구시했죠. 그런 도가리 어쨌든 장생구시 하려면은 심근 고전을 해야 된다. 뿌리를 깊고 단단하게 해야 된다. 뿌리를 깊고 단단하게 하려면은 유색이 해야 돼. 유색이라는 정기신 삼보를 아껴서 자기 수행 수신 제가를 잘 해야 된다. 경물치지 성의 정심을 잘 해야 된다. 유가적으로 표현하면 그런 뜻이죠. 풀어서 해석하면 거덕거덕 덕을 다 많이 쌓아야 된다. 끊임없이 덕을 쌓음으로 인해서 쌓는 것을 일러서 심근고저가 되는 거죠. 다른 도덕경 다른 번에는 이것이 꼭지 채자 열매 꼭지 또는 요거도 채자고 요거도 채자입니다. 똑같은 의미인데 글자를 요거를 쓰는 분도 있고 요거를 쓰는 분도 있더라고요. 요 저자 대신 요 책자를 써서 도덕경을 해석하는 분도 있고 요 저자 대신 뿌리 근본이라는 이 저자 대신 요 꼭지 책자를 요 책자를 써가지고 또 이렇게 도덕경을 해석하는 분도 있어요. 그 다 뜻은 거의 비슷합니다. 여기서는 꼭지라면서 열매라는 뜻이죠. 요거를 이제 따랐다고 해석하고 뿌리를 깊게 함으로 인해서 열매가 단단해진다 이렇게 해석하시더라고요. 어떤 분은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해석해서 요거도 열매 꼭지채자 요거도 꼭지채자 열매라는 뜻이죠. 뿌리가 깊어야 열매가 단단해질 거 아닙니까? 그런 식으로 요거를 글자를 변형해서 썼는데 제가 보건대는 이 심근고저가 더 맞는 것 같아요. 아까 이야기했듯이 이 건전 밑에 두면은 이 끝을 하게 됩니다. 또 위에가 심자입니다. 뿌리가 깊고 단단하게 뿌리가 깊이 들어갈수록 뿌리가 점점 얇아지던 뿌리가 점점 굵어지고 단단해지지 않습니까? 그럼으로 인해서 열매가 당연히 열매가 풍성히 열릴 것이고 장생구시 장생불사하게 되는 그런 어떤 길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아마 이 젖자를, 젖자가 원문에 더 가깝지 않겠나. 그러지만은 이제 일부 지금 다른 도덕경에서 이런 채자를, 요런 채자서는 요런 채자 쓰기도 하고 요런 채자 쓰기도 하는 서면서 도덕경을 해석하는 분이 있기 때문에 제가 참고삼아 여러분에게 설명드렸습니다. 자, 그럼 한번 전체적으로 한번 읽고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치인사천에 박약세계니 사람을 다스리고 하늘을 섬기는데 정기신 삼보를 아끼는 것보다 좋은 것은 없나니 부유색을 시위조복이요 즉 오직 아끼는 정기신 삼보를 아끼는 것을 일러 일찌감치 도를 따르는 것이라 한다. 또는 일찌감치 단약을 복용하는 것이라 한다. 또는 일찌감치 이 본래 그 정기신의 어떤 선천의 원기를 원신이라고 그러죠. 원신, 이걸 회복하는 것이라 이른다. 조복을 위지 중적덕이니라. 덕을, 오직 일찌감치 도를 따르는 것, 이것을 일러 덕을 톡톡이 삼는 것이라 한다. 그 다음에 중적덕적 무불극하고 톡톡이 덕을 사은적 이겨내지 못할 것이 없고 무불극적 막지기극하고 이겨내지 못할 것이 없으면 덕의 적덕의 능력은 그 끝이 그 끝을 알지 못하고 그 한계를 알지 못하고 적덕의 능력의 뜻을 알지 못하면 가히 나라를 보유할 수 있게 된다. 보유할 수 있다. 나라를 보유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근본이 있으면 가히 나라와 리더는 장구할 수 있나니 시위신급 고조로서 장생구시지 돈이라. 이것을 일러 뿌리가 깊고 단단하게 함으로써 장생하여 오래 보는 길이라 한다. 즉 나라가 장생하고 또는 그 지도자가 장생해서 오래도록 살아서 그 태평성들을 오랫동안 볼 수 있게 되는 그런 길이라 한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오늘 노자도덕경 59장의 전체적인 핵심은 유색장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내 몸에 있는 정기신삼보를 오로지 이 누설하지 않고 잘 보관해서 아낀다. 아껴서 보관함으로 인해서 오랫동안 장구할 수 있다. 또는 장생불사할 수 있다. 또는 장생구시할 수 있다. 나라로 따지면 장생무시가 되고 개인으로 따지면 장생불사가 되는 겁니다. 감사합니다.